뛰어난 영상미로 호평받았던 영화 10월입니다. 당시 촬영지였던 성모도는 관광명소가 됐는데요. 한해 성모도를 찾는 관광객은 약 100만 명. 강화도 바로 옆에 붙어있지만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객선 안에 실을 수 있는 차량이 60여 대밖에 안 돼 피서객들이 몰리는 휴가철에는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한참 휴가철에는 여기서 자리 깔고 잤어요. 아무래도 불편했죠. 배 타고 시간도 그렇고 경비도 그렇고. 지난 28일 강화도 본섬과 성모도를 잇는 성모대교가 개통됐습니다. 서울에서 성모도까지 1시간 30분이면 닿을 수 있게 됐는데요. 너무 좋죠. 다리가 너무 길어서 걷는 기분도 좋고. 다리가 놓이면서 성모도 여행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면 민머루 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이 몰려드는데요. 네, 아주 좋네요. 평화롭고 편안해요. 섬이라고 바다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성모도 남쪽에 위치한 상봉산. 아름다운 서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억새풀 군락이 아름다운 곳인데요. 너무 좋고 새로운 거 발견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상쾌하고 또 연인하고 같이 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상봉산 자락에는 통나무집을 비롯해 200여 명이 묵을 수 있는 자연휴양림이 조성돼 있습니다. 주말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일 만큼 인기가 높은데요. 너무 좋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기분이라고 할까요? 처음 온 건데 공기도 좋고 아무튼 술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아요. 자연휴양림에서 멀지 않은 곳에 보문사가 있습니다. 바닷가 3대 사찰로 손꼽히는데요. 바위산에 새겨진 거대한 석불좌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작년에 임신할 때부터 한번 원씩 왔었어요. 공기가 일단 맑으니까. 볼거리, 즐길거리 많은 성모도. 최근 최고의 관광명소로 떠오른 곳이 있는데요. 바로 미네랄 온천입니다. 인위적인 소독이나 정화 없이 천연 온천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다리품을 파느라 지쳐있는 여행자에게 더없이 반가운 조격장입니다. 땀이 살살 올라오면서 아주 그냥 상당히 좋네요. 수영복을 입고 노천욕을 즐길 수 있는데요. 지하 460m 화강암에서 뿜어져 나오는 50도 넘는 온천수가 여행의 피로를 씻어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왔는데 아주 좋아요, 물이. 짜라고 그래서 좋아요. 따끈따끈하고. 온천 운영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 해질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의 아름다운 일몰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